제1제주인 1세대 돕기 성금 모금이 끝난 지난 11월 제주 시내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민들의 온정으로 모인 성금을 받을 대상자를 선정하는 자리입니다. 이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2년 만에 제1제주인 돕기 모금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웠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많은 도민들께서 내일처럼 생각하시고 많이 모금에 동참해 주셔서 저희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제1제주인들께 지금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8월부터 두 달여 동안 진행된 제1제주인 1세대 성금 모금. 올해도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모아졌는데요. 제주도 분들이 그 제주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뭐 거의 그 오사가와의 그 직한 편도 있었고 그 사삼 때 공헌하신 분도 계시고 그 제주인 분들이 거의 그 제주도에 성금도 하시고 기부도 하시고 하셨던 게 그 제주도의 발전에 그 큰 이제 이바지했다. 그것을 아주 간실하게 그 느끼고 계시는 것을 많이 거의 그 저희가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제주 공생 거의 그 한글의 고아의 그 어머니라 불리는 그 일본인 여성이 거의 그 활동하셨던 그것을 그 정신으로 이어받으셔서 제주 공생에서 이 활동을 그 하고 계신다 들어서 아무래도 저희로서도 조금이나마 거의 그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도 기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저희 오사카 지역에 계신 분들 130명 어르신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작년에는 못했고요. 이제 올해 기준을 돌아가신 분 제외하고 100명 정도를 드리는 거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이 2년 동안에 36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신 분들이 있는데 새로 좀 신규로 신청을 하고 싶어하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금회랑 의논을 해서 신규로 또 새로 받는 거로 계획을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 38분이 신청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오늘 심사를 했습니다. 제주에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뵀는데 올해는 제주에서 자원금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한동안 코로나19로 고향에 오지 못한 어르신들. 대신 실시간 화상 연결을 통해 그리운 고향의 소식을 전했는데요. 따뜻한 온정이 오갔던 위로금 전달 현장을 함께 만나봅니다. 일본에서 위로금 전달이 있던 날, 어르신들이 계시는 한 사회복지시설을 찾았습니다. 됐다. 됐어요. 네, 거기는 가면 뭐 이러노? 그래서 우리는 写してほしいね, 이쪽. これを。 제주와 실시간 화상 연결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컴퓨터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제주에서도 위로금 전달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글로벌 팀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된다. 그렇지. 지난 성금 모금 방송 때 화상 연결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어르신들도 오늘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전달식에서는 일본에 있는 네 곳의 복지시설과 한 단체를 화상 연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화면 상태 너무 좋고요. 그대로 계속 유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일본을 방문해서 제1제주인 어르신들께 마스크와 생필품, 위로금을 전달할 예정이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성금 모금 사상 최초로 온택트 방식의 위로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강지연 인사드립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직접 꼭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지요? 건강 잘 살피시고 얼른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모금된 성금은 일본에 계신 제1제주인 120여 명의 어르신들께 전해집니다. 수납 어르신, 예. 제주도에서 1억음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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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어르신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건강하십니다. 예. 다음은 사랑방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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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 몇 분이나 모이셨어요? 아, 오늘 네 분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본 가실 때 어떻게 가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일본에 9살에 왔어요. 9살에 일본 와가지고 항상 한국은 5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아, 5번 한국에 예. 오셨었고. 예. 어르신은 고향이 어디세요? 나는 제주도 대장면. 대장면. 모실포. 모실포. 대장면 모실포. 제주에 오시면 어떤 거 먹고 싶으세요? 제주도에서는 어릴 때 나왔지만은 자리회가 많이 먹지요, 자리가. 제주도는 자리가 많이 나오니까. 자리도 하고. 그럼 전달하겠습니다. 이곳 복지시설에서는 네 분의 어르신들과 코로나19로 오늘 오시지 못한 두 분의 어르신들께도 위로금이 전달됐습니다. 2012년에 예. 예, 고향 방문 캠페인으로 예. 제주도를 가셨잖아요. 예. 그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제주도에 있다 時의 기분도 어땠을까? 좋았지 뭐. 그때 처음 가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예. 할머님 고향은 어디세요? 한림면 한림. 언제 마지막으로 고향에 가셨어요? 몇 년 전에? 같이 갔는데 아마 15년 전. 제주도 일주 해였습니다. 조카가 해여줘서. 그 다시 한번 제주도 가시면은 네. 어디를 제일 먼저 가보고 싶으세요? 옆에서 한림면 한림 가고 싶어요. 그렇지. 제주도에 가려나? 집은 고향 입병 이때 제주도 일교하겠습니다. 특히 1세 분들 타향살이 마지막은 타향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타향가 아니고 고향이랑 그런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 그 많은 지공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동안 고향 방문 사업이 예. 이 여기 계신 1세대 어르신들한테 예. 어떤 영향을 이렇게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뭐 대부분 어르신들 자기 고향 고향 아니고 제주 공항 도착하자마자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걸 보고 1세 분들의 고향이 얼마나 그 중요한 곳인가 깊은 곳인가 잘 알았어요, 제가. 근데 그걸 보고 제가 3세가 됐는데 고향이 사람이 대해서 고향이 무엇인가 그걸 잘 이해를 해서 자아 세대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고향은 그 사랑이에요. 예.
이번 위로금의 대상자는 제1제주인 1세대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추천받아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위로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 100세 최고령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그 제주도민들이 모금한 돈으로 성금을 주셨으니까 이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라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맙습니다. 오사카 이쿠노구를 흐르는 히라노 운하를 따라 제1제주인들은 삶의 터전을 읽었는데요. 제1제주인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이 복지시설에서도 10여 분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제주도의 皆さんが 네, 오카네를 たくさん 集めてくれて それでね 思いたちが日本に来てね、とても苦労されましたよね。でもその苦労した中でもね、一生懸命頑張って、チェジュ島の方にね、たくさんお金送ったりね、してくれましたよね。で、そのお礼でね、皆さんにお金を集めて、移動金をね、お渡ししたいということで、 サンブラムの方で預かってね、思いの方に渡したいと思いますんで、どうぞ受け取ってください。ね、これチェジュ島の皆さんからのね、気持ちなので、ね、受け取ってくださいね。もう大変喜ばれてますね。基本的に年金もらってる方が少ないですし、で、生活の一つの糧が、まあ、生活保護に 頼られてる方も多いのでですね、そういったところでは大変助かってると思います。まあこれから年末迎えるにあたりましてね、まあそこでやっぱり活用できるね、まあお孫さんとかおられますでしょうからね、そういったところで大変助かってると思います。簡単ねだ。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은 직접 찾아뵙고 위로금을 전달했는데요. 몇 해 전 고향 방문으로 제주를 찾았던 김영자 어르신은 그동안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침대 생활한 지 한 11년째 되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자기 막 이렇게 침대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자기대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서 간병인 웬만하면 간병인이 도움을 안 받고 자기대로 침대 생활하면서도 될 수 있는 거를 자기 자신대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보통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들은 이렇게 11년 동안 건강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이분은 노력이 너무 열중하게 자기대로 하시는 분이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입원도 안 하고 건강하게 생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에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뵀는데 올해는 제주에서 자원금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할머님, 고향은 어디세요? 제주도 제주 함덕이에요. 그 이렇게 저기 금년에도 제주도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그 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소감 뭐라고 했나 어쩌지? 간소 시도것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얻는 정리는 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주도 일본 서로가 코로나 때문에 다행인데 이렇게 돈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제주시에 살아도 원래 고향 한국이에요.
원래 고향은 함덕이지만 살기는 제주시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자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옛날 그 조상님들이 그 얼마나 그 노력을 해줬나 또 새삼 다시 그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 덕분에 내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 자원금 드릴 적에도 그런 얘기를 서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옛날 조상님들이 또 그렇게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 돈도 받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마지막 언제 갔어요? 작년에 코로나. 한 3, 4년 전에 갔다 왔어요. 근데 한 번 또 가고 싶다 그러네요. 제주도에 그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다 보존하지 뭐 전자도 따지니까. 전원 보고 싶다고. 누구 특별히 보고 싶어? 전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싶어도. 손자 아들 보고 싶다 그러네요. 일본의 생활 보장은 약 한 달에 11만 엔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느 분이나 다 공평하게 약 11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한 사람 살 때 11만 한 혼자만 살 때 11만 원. 근데 두 분이 살 때 약 15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근데 집세는 일본 돈으로 한 4만 원까지 나와요. 4만 원 이상은 안 줘요. 근데 11만 원 안에 그 또 집세 4만 원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11만 원에서 4만 원 뺀 금액이 또 그걸로 또 광열비 내고 전기세 수도세 같은 광열비 내고 식재 먹고 싶은 애 또 음식 사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생활은 아니죠. 지난날 여러 사연들을 안고 일본으로 건너갔던 제일 제주인들. 젊은 시절 온몸을 불살라 일을 하며 가족과 고향 마을을 일으켜 세웠던 주역들은 어느새 고령의 몸이 됐습니다. 今日これ今日でね今年で 10年目のあの제주도から色気も今日持ってきました。ごめんなさい。あの言葉で表せない本当に大変な時期にこんなことをしていただいて本当に感謝합니다。感謝합니다。感謝합니다。感謝합니다。もうらごまらいっていう제주도서 이렇게 우리들 더해주는 제주도의 도민의 오늘만이네 몸을 가꾸민 존치네 우리가 말도 잘 못하고 여하는디 고맙게 받아서 요번에 받은 때도 나가 내줬고 고아랬대 그 돈으로 나가 살고네 매날 그걸 퍼먹네 제주도에서 이걸 받았죠. 아이들이랑 경 고르멍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 살 때도 안 준 돈을 제주도민이 저에게 주니까 눈물 날려고 해도 눈물도 안 나고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말로는 표현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강연옥 어르신 안녕하세요. 고향 제주도에서 손님 왔습니까? 손님은 올해는 못 오셨는데 어르신께 고향 제주도에서 보내온 위로금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제주도민들이 송금을 모두 모아서 일본에 계시는 어르신들께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우리들 이주자 아니고 매해 생각해서 용해 주니 참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어머니 잘 건강하게 지내주세요 해서 돈을 다
大変でしたね。大変でしたね。 こんな どうなします? 何を물었다. 올해도 이렇게 마스크하고 지원금을 보내주셨어요. 올해도? 예, 그래서 어머니가 필요 있는 거 사드리래. 어머니가 91살 되다 보니까 어디 백화점 가서 사지도 못하고. 예, 예, 어차피 제주도 오라 하면 갈래, 제주도. 아, 제주도 갈 거? 그래. 그러면 한번 크게 말해서 나 제주도 한번 가고 싶다 해야죠. 제주도 한번 가고 싶어요. 한 번은 데려갔는데 내가 두 번째 가고 싶어요. 예. 예, 데려가 주세요. 몸은 좀 어떻습니까, 몸? 몸이 이 다리야. 다리야 아파 가지고 잘 걷지 못해. 걷지 못해. 자네가 불러 오가 너무 고맙다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저 가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건강히 잘 계세요 예 또 올게요 예, 예.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은 오랜 타향 생활로 고단했던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우울한 마음에 어색한 옷을 걸치고 어르신들 이렇게 모습 뵈면서 아, 정말 정말 하길 잘했구나 이렇게 이 사업을 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서 연세들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을 뵈니까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잘 극복이 돼서 이분들을 다시 또 제주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올해도 작은 정성들이 모여 기적 같은 사랑을 만들어냈는데요. 내년엔 어르신들이 그리운 고향을 꼭 찾아뵐 수 있길 바라봅니다. 무겁게 흐르는 검은 강물에 내 간에 짧은 그림자 제 모습이 오늘도 달려간다 그 세상